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건 바로 올챙입니다. 짜잔. 자, 지금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약 20마리가량 많이는 데려오지 않았는데요. 자, 이 올챙이는 바로 팩챙이라고 해서 바로 팩맨의 올챙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팩맨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다양한 모프를 가지고 있어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팬텀, 알비노, 블루, 그린 등등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랜덤으로 나오는 모프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친구들을 세팅을 하고 사육을 계속하면서 팩챙이들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팩챙이들이 되고 수조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올챙이를 입양하게 됐네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봉투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부으면 20마리예요. 자, 한 마리도 빠짐없이. 자, 여기서 얘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저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팬텀이 제일 비싼 팬텀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생김새는 오, 입술도 있고 진짜 거의 사람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자, 정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희한하게 생겼네요. 우선은 물이 굉장히 들어온 것 같지만 제가 사육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수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팩맨이 되면 그 성장기를 다음에 한 번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 이런 것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세팅을 했구나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구리가 되기 전까지는 푸디바이트를 물에 개어서 동글동글하게 고체를 만들어서 먹일 예정이고요. 자, 제가 푸디바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여기 넣어 볼게요. 자, 먹자 얘들아. 자, 우리 올챙이들, 팩챙이들 기를 때는 푸디바이트를 주면 됩니다. 오, 먹는다 먹는다. 오, 여러분들 지금 주니까 잘 먹네요. 오야하, 한번 줘봅시다. 오, 애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오, 먹는다. 아까는 헤엄을 다 위로 쳤었는데 이제 먹으러 와요. 와, 빨리빨리 먹여서 빨리 키워야겠네요. 자, 이 친구들이 진짜 어떤 모프가 나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초를 빨리 부여와서 넣어줘야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육의 재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육을 해서 성장을 하고 나중에 커진다는 약간 그런 재미? 오호. 생김새 보세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입술을 바르고 있는 것 같이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오, 동글동글하게 뱅뱅 돌면서 먹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 봐서는 진짜 모프가 다 다르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여러분. 조금 큰 아이, 작은 아이, 밥 먹는 아이 굉장히 독특한데 역시나 이제 이게 올챙이들이 어떤 모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바로 이게 사육의 재미지 않을까 싶네요. 자, 푸디바이트를 먹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입 먹고 돌아다니고 한 입 먹고 돌아다니고 배고픈 아이들은 좀 많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애완용으로 사육하기 굉장히 쉽다는 점, 그리고 개구리까지 키우는 것도 굉장히 쉽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